농심심 라면. 네, 저희는 지금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라면 봉지인데요. 신라면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뜯어보면, 자, 보시면 여기 면이 들어있습니다. 면은 일단은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플레이크 소스, 이게 건더기 스프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말 스프가 들어있습니다. 네, 매운 고춧가루 이제 스프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라면이 보글보글 잘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세팅해서 빨리 먹어봐야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세팅을 모두 마친 상태고요. 여기 라면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평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태연님부터 먹어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혹시 와 100점 만점에서만 딱 고르세요. 진짜 이거는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다. 이건 1000점을 넣어 진짜 모자랄 점수의 맛입니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천국의 맛이에요. 자, 그럼 준선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아, 준선이도 야, 과연 어쩔 맛일지. 근데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준선님이 매운 걸 못 드시는데 이거 드시고 맛있어 하시면은 되게 진짜 완전 맛있어요. 좋은 맛이에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네. 어때요? 평점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0점? 아, 네, 90점. 이제 아. 저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일단은 아, 면은 괜찮아요? 와,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커가지고 오. 아, 너무 뜨거워서 못 먹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역시 신라면은 온 국민이 딱 안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전 만약 100점 만점에 고른다면 전 100점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주 맛있어요. 네, 그러면 자, 역시 라면은 NO!